네. 자, 다음은 기획 취재 알아봅니다. 예.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새 집을 준다, 헌 집을 달라 하면 전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제안하면 냉큼 받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인가? 아니, 제주도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까만 현무암을 쌓아 올린 돌집이라고 합니다. 멋도 있지만 돈도 된다고 하는데요. 돌집 재테크 확인해 보시죠. 따뜻한 날씨와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낭만의 섬 제주도. 그런 제주에 최근 새로운 재테크 열풍이 불어닥쳤다고 하는데요. 새 집보다 좋은 헌집이라고 합니다. 구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많게는 2배에서 3배? 대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덤빈다면 도리어 돈을 잃는 일도 생긴다는데요. 건축물이랑 등기가 소유권이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그냥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돈 되는 돌집도 두들겨보고 살아. 제주 헌집 재테크의 허와실 취재했습니다. 바람 많고 돌 많은 섬 제주. 제주에 많은 검은 돌을 무심하게 쌓아 올려 만든 이 집. 그 매력에 푹 빠져 구입까지 했다는 송은영 씨입니다. 그러면 제일 그 제주스러운 게 제주 돌인 것 같았어요. 이 집이 50년에서 60년 된 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1억 4,500 주고 샀어요. 가장 제주도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집이고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또 애착도 가고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하죠. 제주가 좋아 선택한 곳에서 송은영 씨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몸은 힘들지만 아주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신혼처럼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거겠죠? 신혼 첫해 1년 다음으로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신혼기랄까요? 제2의 신혼기. 이 부부에게 돌집은 단순히 보금자리만은 아닌데요. 새로운 생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원룸식으로 해서 2인 묵을 만한 숙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돌집을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되팔았을 때 재테크 수단으로도 조금 생각을 했어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제주 이주 열풍. 그들의 관심사가 돌집에 몰리면서 지금은 집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공간주택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간주택이라고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공간주택이라고 해요. 요즘 매물이 없어요. 거의 집들은 다 일제삼에서 거의 다 왔어요. 그야말로 금값이 된 돌집. 그런가 하면 문선미 씨는 처음 돌집을 구입하려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말렸다고 하는데요. 동네 분들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왜 샀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나오는 매물 자체가 없고 또 가격도 올랐고 그러니까 그때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 겸 펜션은 돌집의 멋에 이끌려온 사람들 덕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최근에 계속 집값이 뭐 20% 이상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마 나중에 지금은 민박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크게 재테크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주 돌집의 인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에게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돌집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원래 나왔던 시세보다 한 5배에서 한 7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뭐 농가주택 돌집이 지금 뭐 2억 원가량 간다고 치면 리모델링 돼서 한번 나온 물건들은 3억대를 호가한다고 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제주도의 땅값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심지어 3배나 적은 면적이지만 매매 가격은 올랐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의 남다른 환경 때문에 신대장 씨는 돌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좀 따뜻한 이제 섬이라는 이미지는 있지만 밤되거나 저녁되면 굉장히 좀 추워요. 그런 어떤 추위 부분이 사실 돌집에서는 약간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돌집에 있어서 단열은 필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물건 넣어야 되잖아요. 백값이 28만 원이면 이제 운반비하고 차 경비, 기름 떼고 뭐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톤에 최소한 50만 원씩은 들어온다고 봐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육지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자재가 비싸다고 합니다. 한편 김은영 씨는 돌집을 구입하다 큰일을 당했다는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진이랑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서 조건이 붙은 쪽 물건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땅이랑 건축물이랑 등기가 소유권이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돌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긴 시간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요. 그 건물주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제주도는 너무 많아서 부동산에서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걸 멸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멸실을 하는 쪽을 택한 거죠. 돌집을 포기하고 집을 새로 지으며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돌집을 리모델링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지금 사실 제주도 인부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어떤 그것만을 노리고 건축업자들이 계약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서 행복한 전원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집 예쁘게 지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아, 제주도를 최근에 출장차 다녀왔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도 오고 하다 보니까 제주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주스러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아쉬워요. 했어요. 자,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도 굉장히 신축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볼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말이죠.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가 주택을 샀는데 그 땅 주인이 다른 거예요. 땅 주인의 동 없거나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는 큰 돈을 주고 사도 그 건물을 헐리 철거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큰 땅을 샀는데 예. 그 땅에 어떤 무허가 건물이 있다, 허름한 건물이 있다. 그 나중에 그 건물 주인이 나타나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지어놓은 거 다 철거해라.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건물을 뭐 큰 돈 주고 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 대장, 토지 대장을 확인하시고요. 등기부 등본, 주택과 그 대지의 등기부 등본을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생방송 오늘 아침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9시 2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